디지털 배움터 심화, 앱 개발하기.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서만 일해온 와카미야는 평생을 컴퓨터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그녀가 처음 컴퓨터를 접한 것은 60세였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려웠지만 온라인 세상은 그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글씨가 너무 작고 빨라서 노인들이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앱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것이 희나담. 고령자들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81세.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은 초대장 앱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 기획하기. 초대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주고받았던 초대장도 있고, 결혼식에 초대하기 위해 주고받는 청첩장도 초대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모바일 초대장도 생기면서 스마트 기기의 메시지로 URL을 보내면 초대장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앱 인벤터를 활용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 가능한 초대장 앱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먼저 초대장 앱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앱 기획의 1단계는 앱의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초대장 앱은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되는데요. 종이와 볼펜을 활용해 각 화면에 들어갈 컴포넌트를 직접 그리고 구상해 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면별로 놓인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시합니다. 첫 번째 초대장 표지에는 초대 문구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추가하고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버튼 등으로 구성되고요. 두 번째 장은 초대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행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초대에 관한 사진을 추가하고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버튼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 장에는 모임 장소를 안내하는데요. 지도 이미지도 좋지만 네이버 또는 구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웹 지도를 링크를 통해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화면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를 통해 앱을 만들어 볼까요? 앱 개발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앱 인벤터를 활용해 간단한 초대장 앱을 개발해 볼 건데요.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해 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한 초대장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 인벤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화면을 사용하는데요. 초대장 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화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장 앱은 세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므로 두 개의 화면을 추가해주면 되죠. 스크린 이름은 기본적으로 스크린 숫자로 설정이 되는데요.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경하고 싶다면 프로젝트명과 동일하게 알파벳, 숫자, 밑줄을 사용해 첫 글자는 알파벳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두 개 더 추가해주고 디자인해 볼게요. 추가한 마지막 화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디자인할 화면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은 초대장 앱의 표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컴포넌트는 무슨 초대장인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레이블 한 개, 화면을 꾸며주는 이미지 한 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한 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알림이 있습니다. 모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추가해주고, 오늘 처음 사용하는 알림은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추가한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속성 화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속성은 본인의 마음에 들도록 뷰어를 보면서 변경하세요. 먼저 레이블부터 바꿔볼게요. 글꼴은 굵게 선택해 주고요. 글꼴 크기는 22,
텍스트는 원하는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색상도 저는 기본값으로 했지만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사용할 파일을 등록해 주면 되겠죠. 이미지 선택하시고 사진, 사진을 등록했더니 이미지가 너무 크네요. 저는 높이와 너비를 각각 50%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꿔주겠습니다. 버튼의 내용도 알맞게 바꿔주세요. 뷰어를 확인해 보니까 컴포넌트들이 왼쪽 위에 정렬이 되어 있어서 예쁘지가 않네요. 이 컴포넌트들이 화면 가운데 있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 창에서 스크린1을 선택하시고 속성에 수평과 수직 정렬을 각각 가운데로 바꿔주세요. 어떤가요? 컴포넌트들이 화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서 처음보다 화면이 훨씬 균형이 있게 보기 좋아졌습니다. 초대장 앱의 두 번째 화면은 초대 내용을 담는 화면이에요. 초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모임 장소, 일정 등의 내용을 넣어줍니다. 미리 추가해 놓은 스크린2로 이동해야겠죠. 뷰어 상단에 스크린1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 우리가 사용할 컴포넌트는 레이블 3개와 버튼 2개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이렇게 디자인할 건데요. 우리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앱 인벤터에서는 버튼, 스크린 등의 배경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의 속성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번 두 번째 화면 디자인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각 레이블과 버튼 2번은 내용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스크린 1의 컴포넌트처럼 스크린 2도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버튼 컴포넌트 같이 디자인할게요. 버튼 1 클릭하시고요. 이미지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줍니다. 이미지 크기가 커서 이상하게 보이네요. 저는 각각 높이와 너비를 60%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버튼 1에 텍스트 내용도 지워줘야겠네요. 초대장 앱의 세 번째 화면은 모임 장소의 지도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지도는 링크를 활용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팔레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웹 뷰어를 드래그해서 추가시켜주세요. 구글 지도에 접속하고 약속 장소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공유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다시 앱 인벤터로 돌아와서 컴포넌트의 웹 뷰어를 선택하시고 속성의 홈 URL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커서가 깜빡거리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V키를 눌러줍니다. 링크가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용한 웹뷰어 컴포넌트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URL만 복사한다면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앱 프로그래밍하기. 세 번째 화면의 디자인까지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앱이 구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볼까요? 스크린 1에 블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화면은 앱의 표지 역할을 한다고 디자인할 때 말씀드렸어요. 안드로이드 앱의 첫 번째 화면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앱이 종료가 되는데요. 뒤로 가기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앱을 종료하는 것이 맞는지 경고할 수 있는 창을 띄울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바로 알림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을 보여주도록 프로그래밍 해볼게요. 알림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야 하죠. 그때 호출이 되어야 해요. 스크린 1 클릭하시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블록을 꺼내주세요. 알림 컴포넌트에서 선택 대화창 보이기 블록을 꺼내서 사이에 끼워줍니다. 알림에 선택 대화창 보이기 블록에 메시지, 제목, 버튼 1, 버튼 2에 우리가 보여줄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공통 블록의 텍스트에 보시면 제일 위에 비어있는 블록이 보이실 거예요. 이 블록을 연결고리에 끼워주시고 안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소 가능 여부의 값은 거짓으로 할 건데요. 거짓인 경우 알림창의 버튼을 두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이라면 버튼 1, 버튼 2, 취소 버튼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는 알림창에 버튼 1과 버튼 2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돼야 하는지 프로그래밍 할 거예요. 알림창이 실행되면 우리가 방금 입력했듯이 확인, 취소 두 개의 버튼이 나오는데요. 알림창에서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선택했을 때만 앱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알림 클릭하시고요. 언제 알림을 선택한 후에 실행 버튼을 뷰어로 꺼내주세요. 알림창에 확인과 취소 버튼, 이 중에서 확인을 눌렀을 때 앱이 종료되죠?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동작이 다르게 실행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프로그래밍할 때 우리는 조건문을 사용하고 그 조건문은 공통 블록 제어에 있습니다. 만약 이라면 실행 블록을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 옆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은 참과 거짓으로 분류됩니다. 참이라면 실행 옆에 끼워진 내용이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라면 실행되지 않고 조건문을 빠져나와서 아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조건문에서 조건이 참이 되면, 조건이 사실이라면 앱이 종료되어야 하죠. 공통의 제어 블록에 아래에 가시면 앱 종료 블록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실행 옆으로 끼워주세요. 앱이 종료되는 조건은 사용자가 확인 단추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알림 컴포넌트에서 선택된 항목, 즉 사용자가 선택한 버튼의 이름이 확인일 때, 버튼의 이름이 확인과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참과 거짓에 관한 블록은 공통 블록의 논리에 있고요. 같을 때니까 등식 블록을 이용해서
만약 옆에 끼워주면 되겠죠? 알림이 선택한 후에 블록에서 선택된 항목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두 개의 블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져오기 블록을 등식 왼쪽에 끼워주세요. 이게 무엇과 같아야 하죠? 그렇죠? 확인 버튼과 같아야 합니다. 텍스트에 빈 블록을 가지고 와서 확인 버튼과 같아야 합니다. 이 조건문을 선택한 후에 실행 블록에 끼워주세요. 다음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눌렀을 때는 스크린 2가 열려야 하죠. 버튼 1 클릭했을 때 제어에 아래쪽으로 가시면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이름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사이에 끼워주시고 스크린 2번이 열려야 하니까 이름을 알려줘야겠네요. 텍스트에 블록을 끼워주시고 스크린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버튼 컴포넌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할 때 버튼 1, 버튼 2라고만 되어 있으면 무엇에 대한 버튼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따라서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 화면에서 각 컴포넌트의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것이 프로그래밍 할 때 편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블록 화면에 있으니까 블록 화면에서 고치도록 할게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디자이너 화면이나 블록 화면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주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3번이 열려야겠죠? 주소 확인 버튼 클릭했을 때 제어에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이름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2에서 스마트폰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2번이 닫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스크린 1이 보여야 합니다. 스크린 2를 선택하시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제어에 아래쪽에 보시면 스크린 닫기 블록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새로운 화면이 열리면 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면 위에 새로운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1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앱 종료가 아니라 스크린 닫기를 선택해야 이전에 열려있던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스크린 3 모임 장소 안내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도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스크린 2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한 걸음 더 초대장의 사진 목록 만들기.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른 이미지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앱 인벤터에서 버튼을 클릭한 것을 인식하면 다음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장의 두 번째 화면에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버튼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내 컴퓨터에 준비해 놓고 사진의 파일명은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프로그래밍하기 편하게 숫자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앱 인벤터의 블록이나 디자이너 화면 등록한 컴포넌트 하단에 미디어에 등록해 줍니다. 우리가 보여줄 사진이 4장이고요. 이 사진의 목록은 리스트를 사용해서 저장하고 순서는 변수를 만들어서 지정해 줄 거예요.
공통블로 변수에 전역 변수 만들기 블로그를 이용해서 사진 순서와 사진 리스트로 이름을 정해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첫 번째 그림이 보여야 하니까 사진 순서의 충의값은 1로 설정해야 되겠죠. 공통블록 리스트에 리스트 만들기로 사진 목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록을 연결하는 곳이 두 개밖에 없어요. 톱니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만큼 추가해주고 파일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사진 순서 변수를 사용해서 보여줄 사진의 위치를 정해주면 돼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순서가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증가해야 하니까 기존의 값에 1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버튼의 이미지 값은 사진 리스트에서 사진 순서 값의 위치에 있는 파일로 채워지면 됩니다. 완성했어요. 앱 인벤터의 빌드 기능을 통해 인비테이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 보세요. 앱의 두 번째 화면에서 이미지로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차례대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나만의 초대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것으로 앱 개발 이해하기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